작품은 딴 생각 55번인데요.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을 전부 그림 안에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모든 생각들을 그림 안에 토해내보았어요. 네, 가운데 저 얼굴 모양은 본인이군요. 그럼 눈을 감고 생각하는? 네, 제 얼굴이 있어서 이제 딴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을 때 그것들이 저를 비추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레진 얼굴 시리즈를 갖고 왔습니다. 아, 레진을 얼굴 본을 떠서 이렇게 한 거예요? 네, 그 레진으로 캐스팅을 해가지고 중앙에 한 겁니다.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그 여러 나라가 있는데 왜 영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을지. 제가 봤을 때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예술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나라라고 생각이 돼서 영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입시학원 다닐 때 점수가 잘 안 나와서라고 좀 돼 있는데 아까 수석 졸업이라면서 그러니까 조금 말씀을 보태자면 네네.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입시는 석고소멸이라든지 뭐 정물수채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 하잖아요. 근데 그것들을 이제 평가할 때 바닥에 쫙 깔아놓고 해요. 네네. 근데 거기서 근데 작가님 항상 C를 맞으셨대요. 근데 자기가 그린 그림을 뭔가 함부로 대하고 밟고 가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진짜?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고 본인이 그림을 못 그리는 학생이 되어 있던 거예요. 소질이 없다 이렇게. 네, 소질이 없다. 많은 작업들은 저의 트라우마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.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부터 이제 입시 미술을 시작했는데 일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보다 늦게 시작한 편이긴 해요. 이제 그림을 그리고 나면 입시 미술학원에선 점수를 매기는데 C를 저는 넘겨본 적이 없어가지고 항상 막 선생님들이 그림 못 그린다, 너는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. 학원에 있는 애들도 쟤는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 아이다 이런 낙인이 찍혀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셨죠. 그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저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된 거죠. 그림을 그리는 게 저에게 약간 거부감이 드니까 그걸 탈피하고자 그림에게 한번 말을 해보자.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전부 토해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그 후에 영국 입시 상담회를 갔었는데 많은 교수님들이 작가가 돼야 된다 하면서 저에게 많은 합격증을 내려주고부터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. 영국으로 가서 제 작업들을 관객들에게 인정받고 관객들이 제 작업을 좋아하게 되면서부터 제 트라우마는 저의 영감이 되었고 저는 트라우마로 작업하려는 작가가 되었습니다.